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얼큰한 육개장을 시켰어요. 이 친구는 소불고기 같다. 이것도 먹어봐. 응. 양이 너무 많아. 그냥 이렇게 침대 하나 있고 지금 한국 방송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가 한국인 것 같아. 근데 약간 좀 허술해요. 이게 문이 잘 안 잠기고 이것도 약간 허술해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화장실은 이렇습니다. 지금 공항 픽업 준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텔 이름을 딱 적어주네요. 보트 타러 갑니다. 안녕. 아, 귀여워. 완전 애긴데. 안녕. 저희는 크랩을 먹으러 갈 겁니다. 아, 제가 인스타에 친구랑 찍은 사진 올렸는데, 친구 모자 정보 물어보고 막. 대머리다. 발급하네요. 이런 분위기네요. 크랩 맛있겠다. 저희는 수영을 하러 왔습니다. 수영장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수영장이 이렇게 말고도 여러 개가 있어요. 수영이 안 갔다. 네? 어. 진짜로? 한번 봐. 가지? 어. 어떡해. 아, 어떡해. 많이 쓰면? 아니, 그렇게 심하지 않아. 왜 웃어? 왜 웃어?
역시 한국인은 신라면. 아 진짜 빗소리 들으시나요? 이게 빗소리인가? 뭔가 태풍 오는 것 같아. 어? 진짜 갑자기? 이렇게 무료로 셔츠를 태우고 바닥 말리었어. 바닥에 물이 잔뜩 있어요. 룸 컨디션이 너무 좋은데. 근데 이거 어떡해. 샤워할 때 보여 다. 연인끼리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발코니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1층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신기하다. 덜덜덜덜덜. 마사지를 받으러 왔습니다. 마사지를 받으러 갔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선셋 세일링을 하러 나가려고 했는데 밖에 날씨가 안 좋아서 해가 안 보일 것 같아. 보라카이는 6월부터 10월까지가 우기래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알아보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마사지 같은 거나 세일링 같은 거를 정말 터무니없는 가격을 많이 불러서 좀 반 정도는 깎고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흥정을 안 하면 약간 호갱이 될 수도 있는. 해남 라곤에서는 이렇게 화이트 비치까지 무료 셔츠를 운영하네요. 250이었잖아, 거기. 200? 괜찮아. 괜찮네요? 할로윈이 나왔어요. 오늘은 탑리그에. 제가 사온 기념품을 보여드릴게요. 짜잔! 진짜 된답니다. 오쿠렐레 너무 귀엽죠? 짜잔! 망고비누. 이거 향기가 너무 좋아요. 이런 마그네틱. 이런 마그넷이랑 친구들 줄 그런 것들. 열쇠고리. 디몰보다 뱀부 마켓이 훨씬 싸요. 쿱을 샀는데 이게 디몰에서는 850페소를 달라 했는데 뱀부 마켓에서는 200을 주고 샀습니다.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기념품은 뱀부 마켓에서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날의 만찬. 짜자잔. 이제 오늘이면 안녕이네. 보라카이도.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짠! 아침부터 마지막 날 비가 오네요. 장난 아니죠. 이렇게 비가 진짜 수시로 오거든요.